학교를 뜨레가 됐어요. 뜨는데 그 담모임에서 회의에서 우리는 이런 분을 유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의결을 한 거야. 근데 그 조건을 집사람이 받아들여서 올해 2반 담임을 맡았습니다. 어떤 반? 네, 정답이에요. 네. 자, 민원이라고 답하시는 선생님 누구신가요? 네, 아, 선물 주셔도 되고. 민원이 많은 반. 네. 재밌는 발상은요? 이런 게 이제 괜히 누구 좋다. 교장, 그게 유임을 했을 때 이렇게 공개된 원칙에 따라 사니까 선생님들도 좋잖아요. 그 집사람도 1년 동안 그 녀석 때문에 아이나 부모나 생각이 독특해. 그래도 아직까지 그냥 그런 대로 버티고 살고 있거든요. 네. 민원이 많은 학부모다. 그 다음에 이제, 교감 하시다 보면, 중등에서는 애들 단속 낀다고 많이 와. 전화가 와. 그럴 때는 저는 현장에 꼭 한번 나가요. 그리고 꼭 명함을 드리면서,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애들,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겠지만, 앞으로도 혹시라도 애들이 오면 이 전화로 전화 주십시오. 그리고 명함을 드려요. 그렇게 명함을 드리면 전화가 안 와. 왜안 올까? 미안하다고. 사람이 전화로 할 때와 얼굴 보고 할 때가 대화가 다 달라지더라고. 제가 가서 들으니까 쩔쩔매는 거예요, 이분이. 전화로 할 때는 말이, 선생님들이 말이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 열모양 볼 거라고 하더니, 막상 얼굴 보니까 말을 못해. 전화 안 와. 그냥, 깨갈리는 방법을 좀 노선을 해가지고. 그 다음에, 요거는 생활도 문제에서 이제 상식. 절대로 애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. 그러다가 잡으려고 하다가 애가 다치면,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럴 때는 멀찌감치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무엇을 부르는 게 좋다? 호각을 이런 정도가 좋다. 그래서 생활지도부 선생님들, 저는 담임 선생님들까지도 야외 활동할 때는 반드시 호각을 소지하셔라. 호각. 아니면 이렇게 좀 손으로 누르는 것도 있는데, 왜냐면 제가 어린이대공원에, 올림픽공원에서 애들 데리고 인솔하고 소통을 사생대회 갔는데, 애가 막 다급하게 여학생들이 막, 손 막, 선생님, 저기 어떤 오빠들이 돈 뺏으려고 그래. 여기서부터 저쪽 있단 말이야. 잡을 수가 없죠. 이럴 때할수 있는 방법이 뭐야? 냅다 부러지기는 거야. 그러니까 얘네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, 멧돼지 도망갈 때처럼. 멧돼지가 어디서 소리가 나잖아요? 저쪽에서 소리 나죠? 그러면 쳐다보지 않아요. 바로 반대 방향으로 몸 들어서 그냥 올라가 도망가 버렸지. 제가 낙하하면서 멧돼지 두번 봤는데 두번 타고. 얘네들도 마찬가지야. 뺐다 불었어요? 선생님이 뭔지 모르는 거야. 경찰은 경찰이. 여기 막 두.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를 예방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요런 뒤, 어떤 집사람이 이제,